그 본인 마음 아니에요. 도화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람길을 많이 피우고 다니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사주 자체에 여자가 많은 남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선생님? 특징이란 게 어딨어요? 특징이 따로 없던 제가 것볼 때는 같은데요? 특징 따로 없어요. 남자인 것 같으면은 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선생님이 보신 도화살은 어떤 의미인지. 여자가 웃으면 안 되는 거, 도화살. 하루에 몇 사람씩 거쳐가야 될 사람. 그게 도화살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데. 네. 네, 선생님, 그러면 바람기가 좀 다분한 남자들은 이와 같은 도화살이 많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도화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그 본인 마음 아니에요. 도화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람길을 많이 피우고 다니는 거지. 도화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방법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 도화살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자기 혼자만의 거긴데. 그럼 바람기가 많다. 그러면 무조건 다 도화살이라고 보면 되는 예, 거네요. 바람길을 갖다가 괜히 많이 갈 때는 도화살이라고 보면 되죠. 잘생긴 외형으로 성형을 한다면 네. 여자가 많은 사주로 바뀔 수도 있는가요? 에, 도화살이 많은 그것도 바뀔 수가 없죠. 아, 그거는 예, 바뀔 수가 없어요, 도화살 자체가. 사주 자체 여자가 많은 이 남자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없다면 네. 이 여성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좀 방법이 그 없을까요? 방법 없죠. 결혼을 살다 보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내가 좋은데, 내가 너무나 좋은 여자를 결혼해서 살면서 저 남자가 왜 그럴까? 자기가 이제 깨우쳐야죠, 그거는. 맞잖아요. 그안 사귀어보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네. 좀 비방을 얻을 수는 당연히 있나요? 이건 있죠. 아, 그건 있죠. 예, 도화살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도화살을 풀어야 되고요. 가까운데 어디든지, 요즘 대한민국 무속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많고. 찾아가서 자기가 그렇다고 이실직고 하고, 내 도화살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근데 이 여자가 많은, 사주에 여자가 많은지 좀 알고 싶고, 여자가 많다 하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나이를 몇 살이었다. 이 남자는 안 된다. 왜안 됩니까? 이 남자 도화살이 많이 낀게 있네. 그래도 둘이 헤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너 풀어서 해라. 비방까지? 비방까지 해서 해라. 너 그래 좋은데 안 떨어지려면 비방을 해서 둘이 살아야 될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우리 선생님 번호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역시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는 좀 즐겁고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